변호사.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전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진정한 진짜 북한인권 변호사 바로 대한애국당에 있습니다. 인지현 수석 대변인 모셔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석 대변인 인지현입니다. 우리는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 위대한 당원들의 대한애국당과 배신역적 탄핵 찬성 역적들이 섞여있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들의 그 입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올리는 자들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신들의 그 더러운 입에 탄핵 무효라는 말 한마디 못 올리는 자들이 자유한국당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감히 불법 사기 조작 탄핵 파면한 그 끔찍한 비극. 왜 탄핵 무효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가? 이것은 대한애국당은 진실은 진실이고 불의는 불의임을 아는 인간 같은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진실이 아니어도 좋고 정의가 아니어도 좋고 그저 센 놈한테만 붙으면 되고 숫자 많은 놈한테만 붙으면 되고 그저 돈 많은 데만 붙으면 된다고 여기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여기 숫자 보이십니까? 800이라고 또렷이 적혀있는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800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800일! 2년이 넘는 800일! 무슨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의 과반수 우리 국민주권에 의해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조작 탄핵으로 옥에 가두고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 감금되시고 옥중투쟁하신 800일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불의가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죽어버린 시간, 그것이 바로 800일입니다.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에 댄 듯한 고통, 칼에 베인 듯한 고통을 죽을 듯이 참아낸 시간, 800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단조국 한반도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세우려 했던 진짜 자유통일 대통령이셨습니다. 북한의 군주를 말려버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어 사드 배치를 승인하고 김정은의 목을 따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승인한 자유통일을 이루려 했던 자유통일 위대한 대통령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 대통령을 옥에 가두고 800일을 가둔 작자들, 권력 찬탈 세력, 촛불 권력 찬탈 세력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냐고요? 여기 모인 우리 분단정국 한반도 자유통일 대한민국 될 때까지 우리가 잡은 두 손, 우리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결코 이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1940년생 만 79세 한국 나이 80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는 제 아버지 나이도 계실 테고 제 아버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미국 미합중국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지길 바라셨습니다. I have a dream.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1940년생 80세 나의 아버지와 두 손 꼭 잡고 김일성 추석궁에 이 태극기 꽂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백두산에 태극기 꽂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함께 외칩시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 대한민국!